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초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실효적이지 않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에 열린 청와대 사당 대표회의에서 내뱉은 말입니다. 1월 달부터 국내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과 대한의사협회, 대한감리학회 등이 초기 감염은 조기 입국 차단을 요구해 왔습니다. 초기라면 몰라도 이 한마디에 문 대통령은 자신이 내린 결정이 과거에 잘못되었음을 후회하고 있구나, 그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특성이라는 것이 일단 한번 머리에 박히고 나면은 어떤 것이든 마지막까지 가는 강한 성향을 갖고 있고, 남들이 뭐라고 아우성을 치든 내갈 길을 간다, 이런 주의이기 때문에 이번도 사안이 만만치 않을 것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문재인에게 고함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떠나서 일단 국민들의 생명을 보호하는 것이 대통령의 책무입니다. 문 대통령 이런 가장 기본적인 대통령 책무를 저버림으로써 지금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경멸의 대상이 되고 있을 뿐만 아니고 미움과 정오와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대깨문들은 마지막까지 문재인이 잘한다 이렇게 외치겠지만, 이 땅에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들은 도저히 문 대통령의 고집스러움과 또 무분별함에 대해서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어떻게 일국의 대통령이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과 건강을 이처럼 위험한 상태에 빠뜨릴 수 있는가? 그리고 그렇게 위험한 상태를 인지하지 못할 수 있는가? 어쩌면 그렇게 고집스럽게 잘못된 것을 끝까지 가져가려고 하는가? 대통령이 국왕이 아닌 이상 묵시적 계약에 따라서 대통령직을 수행합니다. 국민들은 우리가 당신을 대통령으로 인정하는 것은 당신 또한 우리의 기대와 우리와의 약속을 지킬 것이다. 이런 묵시적 약속이 있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권한도 주고, 그 다음에 권위도 부여하고, 그 다음에 재량권도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 국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린다면 그때 국민들은 저항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당신 당장 그 자리에서 내려오라. 당신이 내려올 수 없다면 우리가 움직이겠다. 이런 마음이 사람들의 마음속에 들끓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저히 이제 못 참겠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의 선택입니다.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온 나라가 지역 감염으로 몇 주간이 될지 몇 달이 될지 단단히 홍역을 치룰 것입니다. 확진자 수는 계속해서 하루마다 기록을 경신해 나갈 것이고, 전국의 여기저기서 전력의 불꽃처럼 그렇게 번져 나갈 것입니다. 확진자 가운데서는 불행히도 고령자를 중심으로, 면역이 여기 약한 사람을 중심으로서 사망자 수도 늘어나겠죠. 그래도 지금은 한국인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하고 가장 시급한 조치는 중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오염원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조치를 시급히 실행에 옮기는 겁니다. 일단 유입원 차단을 취하면서 동시에 온 국민의 힘을 모아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서 계속해서 오염원이 밀물듯이 밀려 들어오는 것은 국내에서 방역을 아무리 열심히 하더라도 효과도 없고 효력도 없고 더 상황이 어려워질 수가 있는 것이죠. 국민들은 이제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금 어떤 상태에 와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되어 갈 것인지를 어느 누구보다도 생생히 잘 알고 있습니다. 다음 질문은 문재인의 사악함입니다. 무지함이 아니고 사악함. 이 정권은 잘못한 것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권력을 쥐기 위해서 별짓을 다해왔습니다. 선거법을 무리하게 고치고, 검찰을 해체하고, 공수처를 만들고, 경찰 권력을 확대하고, 그리고 막 승리를 눈앞에 두고 있었습니다. 2020년도 1월 1일이 시작될 때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 핵심 관계자들의 머릿속에는 2020년은 딱 하루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15 총선이 이루어지는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총선에서 압승할 수 있으면 모든 것은 다 정당화될 수 있는 겁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하고 공중파는 완벽히 장악하고 남은 것은 신문사 몇개 하고 유튜브 방송 정도가 달랑 남은 것이죠. 20년 정권, 30년 집권, 50년 집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공수처를 통과시켰을 때 아마 다 함께 외쳤을 겁니다. 우리가 다 이루었다. 우리가 다 가졌다. 우리가 다 성취했다. 남은 것은 딱두 가지였을 겁니다. 김정은 답방과 시진핑 답방이었을 겁니다. 확률적으로 훨씬 더큰 것이 선거 전에 성사될 수 있으면 그동안 실정을 모두 다 덮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때 하늘에 불어심이 있었습니다. 그 불어심이 바로 우한 폐렴이었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어찌 해볼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과 같은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저런 진단하겠지만 저는
항상 상대방 입장에 생각해 보죠. 왜 문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을까?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이 시진핑 방안에 완전히 눈이 가렸다고 봅니다. 시진핑 방안만 될 수 있으면 그것이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내렸고 그 잘못된 판단이 결국 국민들을 사지로 몰아넣는 그런 상황이 일어나도록 하는데 큰 이익을 담당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시진핑 방안에 눈이 멀어서 결국 중국으로부터의 외국인 입국 금지 타이밍을 그냥 놓쳐버린 겁니다. 그리고 지금처럼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방송 제목을 문재인의 무죄함이 아니고 문재인의 사악함으로 달았습니다. 사악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국민을 이처럼 위기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느냐. 어떻게 국민들이 이처럼 어려운 상황으로 내몰 수 있느냐. 어떻게 국민들이 이런 2020년에 수백 메타의 줄을 서서 마스크를 사기 위해서 기다려야 되냐. 어떻게 나라를 운영했기에 이렇게 비참한 상황으로 사람들을 만들어냈냐. 그거를 내가 묻고 싶은 겁니다. 정말 그 점에 대해서 분격하는 겁니다. 나라를 어떻게 했기에 이렇게 마스크 하나 사기 위해서 수백 메타를 수십 시간씩 기다려야 되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놨냐 이야기죠. 참 딱한 일입니다. 정도를 걸어야 되죠. 정도를 걷지 않으면 이렇게 벌 받는 겁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